네, 오늘자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야, 좋습니다. 이상형 월드컵. 자, 오늘도 8가지 종목에서 지금 특별한 한 종목을 찾아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주들이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궁금한 종목들 8가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 전에 대진표 공개하기 전에 오늘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영우 전문가님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요. 오늘도 8개 특징주 어떤 게 있는지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진표 공개합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하나금융지주와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되겠습니다. 오늘 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두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는 영원무역과 JS 코퍼레이션입니다. 의류와 패션 쪽인데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세 번째로는 대한항공 대 아시아나항공. 지금 뭐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항공주들, 여행주들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반영해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는 JW 중해제약 그리고 하이로닉이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이렇게 제약, 바이오 그리고 미용기기 쪽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확실히 네. 트렌드를 조금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8개 종목이 또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8강 첫 번째 라운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장 한번 선임하기 힘들다. 하나금융지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스톡옵션 하면 카카오페이와 함께 생각나는 기업 카카오뱅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링크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오늘 뭐 보게 되면은 금리 인상 때문에 다 좋은 얘기밖에 없는데 저는 그렇죠. 막 뒤지면서 나쁜 것만 찾아갖고 왔어요. 나쁜 걸 찾으셨어요? 나쁜 걸 좋은 것만 찾아왔는데. 오케이. 좋은 건 다 아니까 나쁜 건 더 후벼가지고 제가 오늘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전문가들께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르시는 동안 우선 어떤 내용 들어가기 전에 3월 FOMC가 지금 이제 내일쯤 되면 이제 결과가 네.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나 올릴까? 또 1년에 몇 번 올릴까? 네. 또 이런 것들이 또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3월 FOMC 네.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세계적인 글로벌 추세적으로 봤을 때 강하게 네. 올릴 경우에는 반발 우려와 시장의 붕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적 성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25pb로 일단은 기준을 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잘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예할 경우도 좀 간혹 보입니다. 지금 금리를 상황에서. 동결한다고요? 예, 동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 지금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과 그러니까 미국, 유럽 네. 그다음에 신흥국가들 해서 아시아 증시까지 워낙 폭락한 상태에서 나스닥까지도 그렇죠. 하락했기 때문에 미국을 네. 살리기 위해서라면 연준이 네. 강하게 동참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연준이 가지고 있는 기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금이 미국의 GDP의 40%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네. 25pb 아니면 동결, 약간 유예, 약간 유예하는 방안이 최선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야지만이 네. 이 미국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자국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시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요. 안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미국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시각적인 차이인데 지금 워낙 미증시 뭐 S&P 500부터 시작해갖고 소비자가 많이 모여있는 다우존스를 제외하고는 네. 상당히 가파른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제일 크게 염려하는 게 뭐냐면 미국 주택지수예요. 미국에서 네. 제일 크게 보거든요. 근데 그 실업지수는 또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상황이 좀 많이 바뀌는데 지금 일단은 파월의 의장의 지금까지 성향이나 선택을 봤을 때에는 크게 강하게는 올리지 않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그래서 25pb 그러니까 베이스 스텝으로 나갈 거다. 그러니까 네. 빅 스텝은 절대 나가지 않을 거라는 게 네. 예, 생각이 그러니까 예상치를 벗어나지는 않을 예, 거라고 겁니다. 보시는 거죠? 연 몇 회 정도 올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황에 따라 올리겠죠. 상황에 따라서 금리적인 상황에 따라서요.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란 말이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확정지어서 말을 할 수가 없고 이제 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더 불안한 시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지금 못해서. 금리가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네. 올 초부터 시작해서 업종을 자세히 보시면 보험과 금융 쪽이 계속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금리가 저금리가 아니고 이제 금리가 올라지고 그다음 인플레이션은 이제 생활화돼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주가에도 바로 반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험업종이라든지 금융지주를 보시면 초보도 시가 강한 상승세가 조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지금 네. 증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께서도 네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5BP입니까? 지금 어떻게 일단은 보세요? 기본적으로 25BP로 보고 있고요. 네. 좀 동결할 일은 좀 힘들다고 보는 게 이미 2일에 하원에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해버렸어요. 나는 25BP를 지지를 네, 한다. 네. 그 이후부터 이제 시장에서는 90%의 확률로 25BP로 지금 거의 보고 있고. 네. 근데 지금 동결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네. 그런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하면은 좀 치명적으로 경제 경제적 전체적으로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네. 하지만 어찌됐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25BP로 가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10% 확률 안에 50BP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5BP를 지지한다는 발언 이후에 네.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사태가 불거지면서 물가 상승도 너무나 높아졌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CPI 지수도 7.9%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때 그게 이제 몇 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과 그런 물가 상승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연준이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만약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활용을 한다면 일단은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과는 좀 관련이 없는 그런 종목들을 트레이딩 하시든지 네. 예를 들면 뭐 리오프닝의 엔터주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좀 상방적으로 본다 25BP나 아니면 5BP까지 본다 50BP까지 본다면 네. 이제 단기적인 그런 은행주들을 지금 매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은행주들 그럼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런데 저는 매수를 네 시세 나온 거 아닙니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시세 나왔죠. 네. 네, 이미 뭐 지금 오늘이죠. 현지 시간으로 이제 15, 16일 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네. 이미 뭐 선반영 지금 되고 있고 은행주들 다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뭐 0.5BP, 0.50BP가 나온다는 그런 배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궁금한 게 네. 시장에서는 지금 50BP 정도까지도 어떻게 보면 선반영됐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네. 연준에서 좀 25를 올리든 50을 올리든 동결을 하든 그러면 내일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국내 시장에는 타격이 없습니까? 물론 만약에 50BP로 가게 되면은 전 성장주는 일단 타격을 볼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금리가 올라간다면 그 성장주들 그리고 성장하는 그 성장을 동력으로 하는 기업들은 네. 이제 쉽게 설명해서 그 돈을 빌려서 하는 기업들인데 그 이자 부담에 대한 그쵸, 그런 그쵸. 비용도 커지고 영업이익에 대한 그런 이제 감가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성장주들은 일단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FOMC 이후에 그런 과대낙폭이 나온 성장주들 뭐 50BP가 나오든 25BP가 나오든 그 과대낙폭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부분에서 과대낙폭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성장주들을 그때부터는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네. 역으로 네. 타고 들어가는 거는 전략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같은 관점에서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흔들렸을 때 잡는 게 동의하십니까? 다시 말씀 주십시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제 흔들리게 되면 종목들이 관련해서 흔들리게 되면 네. 오히려 그거를 성장주들의 기회를 잡아서 좀 사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이시죠?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기술주지 않습니까? 기술주 그렇죠? 기술주지 않습니까? 기술주면 금리의 영향과 일단은 현재 이제 시장의 영향이 일단은 무조건 100% 나온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차트적으로도 봐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종목 하나만 갖고는 보기 힘들고요. 이제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업종과 업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죠. 상황에 따라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신중하게 그냥 관망 보수적인 시각으로 네. 보는 게 사실 이 시점에서는 제가 현명하다고 봅니다. 일단 정리를 하자면 0.25BP로 진행될 가능성이 네. 가장 커 보이는데 0.25BP만 올리게 된다면 업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타격을 받을 종목은 없을까요? 있죠. 특히 있나요? 기술주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2차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부터 네. 시작해서 2차 전지 소재 부품주들이 약간 밴드들이 약간 좀 많이 타격받겠죠. 그렇군요. 네. 근데 네. 저는 반대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지금 2차 전지 LG Energy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네. 뭐 삼성 SDI인데 과대낙폭 이미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과대낙폭이 나온 부분을 FOMC 이후에
그 부분들을 이제 잡을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뭔가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래도 타격을 이미 약간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고 좀 그래서 많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쵸. 시장이 지금 녹아들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FOMC 하도 이제 이번 주에 핵심이어가지고 좀 여쭤봤는데 그럼 종목을 보게 되면 지금 하나금융지주하고 카카오뱅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금리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두 전문가께서 종목을 나눠서 골라보신다면 같아질 수도 있겠죠. 우리 최인호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고르십니까? 지금 두 개에서 말입니까? 네, 하나금융지주하고 카카오뱅크요? 저는 하나금융지주를 골랐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선택하는 폭이 약간 배를 타겠습니다. 삐딱선. 예, 전통주로 가겠습니다. 예, 삐딱선을 타겠습니다. 오늘 전투가 예상됩니다. 예, 한 사람은 예상됩니다. 성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저는 네. 전통주로 가겠습니다. 전통적인 최윤호 전문가 오늘 네, 컨셉, 오늘 단기 컨셉. 네. 예. 김용호 전문가님은요? 뭐 지금 대선 끝나고 이제 신정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예. 규제도 풀어줬는데 카카오뱅크 네. 가야죠. 핀테크로 가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의견이 좀 갈렸잖아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좀 선택하실 때 도움 좀 되시라고 각자의 이 매력을 좀 어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네. 하나금융지주 왜 이 종목입니까? 자, 일단은 금리 고금리 상태가 이제 예상되고 네. 저성장 시대에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일단 제일 강력한 무기는 돈입니다. 돈. 돈의 네. 중심이 있는 금융과 보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배당률도 제일 높기 때문에 네. 보험 쪽으로도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금융 지주 쪽으로.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적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도 이런 찬스 때는 일단 안정성과 보장성을 위주로 한 금융 쪽인데 정통적인 으로 제가 선택을 했고요. 네. 자, 첫 번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카카오뱅크와 하나금융지주한 차이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통장에서 천만 원이 매일매일 빠져나가면서 생활비를 나가는 카카오뱅크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수익에는. 그렇지만 이 대형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이 20억, 100억, 뭐 1000억이를 빌려갔을 때 거기에서 파생되는 수익을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네. 이 차이 자체는 거의 맞다. 다르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익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게 바로 금융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네, 게 하나금융지주다. 네.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궁금한 게 러시아 쪽에서 디폴트 얘기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이거 또 돈 빌려줘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국내 은행에 미칠 영향력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우리하고 저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제적인 교류 자체가 거의 미비한 상태의 변방국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디볼트부터 시작, 이번에 내일 이제 디볼트가 사태가 벌어진다더라도 우리는 네. 모라토륨 때도, 그러니까 손 들었을 때도 분명히 그때도 우리는 거의 시장에 크게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약간 예. 강 건너 불구경을 해도 예. 되겠네요. 상관 없습니다. 근데 네. 여러 가지 여파란 건 있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하나금융지주 네. 봤고요. 이번에는 김영호 전문가님, 네.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이어서 저의 생각은 좀 한 가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그러한 지금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국에 타격이 있는 게, 러시아의 그런 지금 경제 제재에 이어서, 지금 16일에 발표가 되는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 네. 우리 신흥자금국의 이제 자금들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신흥국의 자금들이 이제 외국인 그런 물량들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러시아가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신흥자금국이 일단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외국인 물량들도 빠질 수가 있고, 단기적인 그런 우리 증시에는 일단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카카오뱅크 하나금융지주를 본다면, 물론 하나금융지주도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그런 선반영이 되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한 가지 걱정하는 거는 지금 하나금융지주의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네. 하나금융그룹을 이제 앞으로 이끌어 나갈 부회장. 네, 부회장이죠. 예. 부회장 거의 내정자죠. 이제 차기 회장인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DLF 뭐 연계 파생결합 펀드를 이제 판매를 하면서 그런 나왔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불안전 판매에 대한 부분을 이제 폐소를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그룹은 이 분을 회장으로 모실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지분율이 67% 거의 70%에 해당이 됩니다. 많은 거죠? 네, 많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미지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네. 하나금융지주를 선택을 해야 되나.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카카오뱅크는 최근에 이제 카카오페이 사태가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조금 재료가 악재가 소멸이 된 부분이 있고 네. 신정부에 대한 그런 플랫폼 규제를 완화한다는 그런 네. 부분에서 좀 아예 지금 묻힌 상황입니다. 그런 악재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카카오뱅크가 앞으로도 더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을 하더라도 카카오뱅크와 굉장히 결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5천만 이상 플랫폼이기 때문에 뭐 청년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그런 이벤트 주택, 청약주택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도 하죠? 거기? 네, 맞죠. 예. 모든 지금 대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와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사업에서 네.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갈리게 되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의 투표 결과에 조금 확인을 그쵸?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쯤 투표 결과 나왔을까요? 네, 봐야죠. 네, 하나금융지주하고 카카오뱅크.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압도적이네요. 두 배로 차이가 났습니다. 원래 변명은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짧게 얘기했잖습니까. 원래 종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워낙 두 종목이 팽팽한데 괜찮은 네. 종목이에요. 그냥 이제 성격이 조금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런 괜히 미안하니까 어정쩡하게. 아 괜찮습니다. 네. 다음 라운드에서 이겨버리면 되죠. 아, 네. 네 그렇죠. 네. 네. 자 어쨌든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하나금융지주 네. 좀 전통적인 부분을 좀 강조하시면서 약간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내장자에 관련된 그런 문제도 있고 러시아 디폴트에 대한 부분은 뭐 크게 영향 없지만 또 그 부분은 두 분의 또 의견이 네. 달라가지고 또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외국인들의 이런 반응도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주의 그런 지분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김영우 전문가님한테 카카오뱅크 네. 관련해서 전략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카카오뱅크는 일단 목표가는 5만 6천 원 잡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이제 초반에 변동성을 가장 강하게 보였던 변곡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번 수익 실현을 하시고 네. 좀 계속해서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카카오뱅크는 5만 6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변곡점에서 우선은 수익 실현을 내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1라운드에서는 하나금융지주가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자, 8강 2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은행 금리와 관련된 대결이었다면 2라운드는 과연 어떤 대결일까요? 대진표 공개해 주시죠. 네. 영업무역과 그리고 JS 코퍼레이션입니다. 이 우류 OEM 관련해서 네. 이번에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어요. 슈퍼사이클이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이 두 종목 다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영원무역, 등산은 영원하다. 이렇게 좀 지어봤습니다. 등산. 요즘에 되게 그런 표현력이. 그래서 제가 좀 점심밥을 못 먹어요. 예. 네. 이거 짓느라고. 예. 예. 노스페이스 만드는 곳이죠. 네. 영원무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네. 글로벌 핸드백 ODM 업체가 되겠습니다. JS 네. 코퍼레이션. 뭐, 들어보면 다 알만한 그런 기업들이더라고요. 뭐, 버버리. 코치. 그쵸. 그리고 게스, 알프로렌. 이런 네. 뭐, 쟁쟁한 이런 종목들이. 종목들이 아니죠. 이런 브랜드들이 많이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영원무역 대 JS 코퍼레이션 이 둘 중에서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재 쪽으로 넘어간 건데요. 자 우리 김영호 전문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도 주식시장이 영원히 네.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원무역 가겠습니다. 영원무역. 최인호 네. 전문가님은요? 예. 저도 영원무역입니다. 영원무역요? 그래요? 네. 피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 그냥 좋은 종목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 싸움을 붙이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싸움을 붙이는 것 같아요. 아, 저희 담당 PD가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자, 영원무역. 두 종목이 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JS 코퍼레이션은 안 좋은 종목인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뭐가 아쉽길래 영원무역이 이렇게 제치고 올라왔나? 네. 아니,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긴간 그러니까 영어무역은 OEM이에요. 이건 네. ODM이에요. 그러니까 생산, 재미있는 거는 이 브랜드는 이렇게 외국에서 디자인을 준 게 아니고 제조업에서는 네. 자기가 디자인을 해서 이게 한국이나 아시아 시장에 너무 잘 나가니까 너네들 팔아봐 하면서 오히려 맞춤으로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2년 전에 되게 크게 성장한 게 사모펀드하고 헤지펀드 같이 해서 회사를 인수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규모가 상당 있게 JS 코퍼레이션 상당히 크게 됐는데 네. 버버리부터 시작해서 그 코치하고 여러 종류가 많이 이렇게 생산되는데 네. 이 종목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어무역과 좀 다른 점은 제가 영어무역을 왜 크게 보냐면 우리나라에 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다 외국에 있어요? 다 외국에 있어요. 에티오피아부터 시작해서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외국에 다 있어요. 원가가 절감이 된 거죠? 아니요. 이거 외화벌이 해주는 기업이죠. 예, N자 기업이죠. 근데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왜 해외에 있는 명품 브랜드를 네. 명품 만들어서 다시 내보내지만 어제 기술적인 부분만 우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조금 약간 시각적인 차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돈 벌어주는 우리나라 자국의 이익을 좀 도모해주는 네.
영업무역을 잘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JS 코퍼레이션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혹시 김용호 전문가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일단은 영업무역이랑 JS 코퍼레이션 둘 다 그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로 지금 묶여서 같이 네. 올라간 부분이 있고 OEM, ODM 업체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리오프닝이 왔고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지금 OEM과 ODM 업체들이다. 네. 특히나 이제 외국에 지금 공장들을 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그런 해지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실적주들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그 코로나 이후에도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 해외 지금 수주를 받아서 지금 제작을 하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은 이미 저희보다 한 발 빠르게 방역 패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미 소비들이 우리보다 한 발 빠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업체들이 그 미국 특히 이제 가장 최대 업체인 최대 국가인 미국에 많은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네. 바로 실적 됐겠네요. 미리 사이클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서 네. 지금 실적이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태고 네. 그 둘 중에서 지금 제가 JS 코퍼레이션을 안 고르는 이유는 네. PER이랑 PBR 측면에서 조금 높아요. JS 코퍼레이션이 높습니다. 밸류가 높고 밸류가 좀 높게 지금 측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네. 둘 다 좋은 종목이지만 아무래도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결국에는 그것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밸류라는 것도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은데 어쨌든 네. 하나를 골라야 된다. 여기 네. 이상의 월드컵 아닙니까? 결국 하나밖에 못 골라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욕심쟁이군요. 그래서 영업무역을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JS 코퍼레이션이 밀리면서 영업무역을 두 종목을 두 분이 다 골라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러셨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보여주시죠. 자, 영업무역 대 JS 코퍼레이션. 네. 영업무역. 영업무역. 시청자분들께서도 영업무역에 대해서 좋게 네.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뭐 긍정적인 영향 많이 받을 거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다 탄탄한 성적이 다 실적이 다 좋은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이 JS 코퍼레이션 최인호 전문가께서 가격 전략이라는 좀 잡아주세요. 네. 네,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네. 목표가는 28,000원 잡겠습니다. 자, 28,000원 구체적인 좀 전략 좀 잡아주세요. 자, 전략은요 지금 네. 이 의류 쪽 관련된 업황들이 지금 보시면 상 보면 차트를 갖다가 제가 어제부터 계속 봤는데요. 네. 차트들이 다 우상향을 치고 있으면서 횡보 구간 조금 있고 조정이 거의 없게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약간 단기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분기별로 봤을 때 최대 한 3개월 정도로만 보고 그래서 진입을 들어가시고 짧게 나오는 게 조금 수익을 좀 보고 나오는 게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장 장기는 좀 힘들고 단기적 성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영업무역이 4강에 진출하게 되고요. 이 JS 코퍼레이션도 괜찮은 종목이지만 네. 일단 지금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 거는 영업무역입니다. JS 코퍼레이션 목표가는 28,0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짧게 매매를 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업무역 올라가게 됩니다. 자, 8강 3라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8강 3라운드는요, 그야말로 이 항공의 대결이다. 이렇게 될 텐데요. 대진표 보여주시죠. 자, 오늘은 큰 항공사, LCC가 나올 줄 알았는데, 큰 항공사입니다. 대한항공 대 아시아나 항공이 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또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또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시아나 항공, 저희가 링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택해 주시고요. 자, 대한항공 사람보다는 이제 사물보다는 사람을 태우고 싶다. 아, 지금 대한항공이 되겠고요. 네. 2인자에서 이제 합병으로 인해서 점호가 됐다. 아시아나항공 이 두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둘 다 근데 되게 큰 기업이어가지고 고르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이렇게 큰 항공사들보다 그동안 이제 못 갔던 LCC를 보는 게 수익을 단기적으로 내기엔 더 좋지 않을까? 부담도 좀 덜하고.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분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용호 전문가님. 아, 하필 왜 이 두 개를 붙여놨는지 네. 너무 어렵게 두 개 이제 합병을 곧 해야 되는 그 기업이잖아요. 네. 승인은 났죠. 네, 네, 같은 가족끼리 왜 싸움을 시키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그 합병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아무튼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네. 아시아나항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혜 쪽에서 네, 아시아나항공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디입니까?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자, 대한항공 왜 그런지 좀 알아볼까요? 일단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합병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대한항공이 한진칼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한진칼이 한국공항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항공을 모든 걸 한꺼번에 우리가 핸드폰 카카오 말씀인 것처럼 모든 것을 네. 안에 다 포괄적으로 비행기면
무조건 저가를 타더라도 진에어 타야 되고 네. 대장주를 타더라도 아시아나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대한항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스케줄적인 여러 가지 그 영업적인 부분에서 스케줄적인 부분은 네. 또 새로 서로 이렇게 좀 분할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해서는 이제 실적이 나오고 이제 타입이 된 상태에서 인수가 네. 된 과정 후에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일단 미래지향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는 네. 대한항공이 압도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데 대한항공이 네. 스펙이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네. 이 주가 흐름 보면 작년에 되게 많이 올랐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또 그거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오히려 아시아나가 그런 방면에서는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 더 많은 거 아닌가요?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노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아시아에 뭐냐 가지고 있는 비행기 리스로 가져온 비행기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네. 농림축산부에서 우리 네. 농업 분야 딸기를 무조건 수출을 해라고 했는데 대한항공이 모든 의자를 뗀 상태에서 딸기를 1순위로 했어요. 반도체가 아니었어요. 딸기예요. 딸기. 딸기요? 딸기 먹는 그 딸기요? 네. 먹는 딸기. 딸기. 그 딸기 지금. 스트로베리. 다른 딸기 아, 우리나라 딸기가 그렇게 유명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제 처음에 싱가포르에 이번에 또 홍콩까지 하게 돼가지고 네. 지금 그게 그 뉴스 한번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농수산물부터 시작해서 네. 대한항공이 앞장서서 왜냐하면 일단 국영기업 같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죠. 국영기업이었었어요. 예, 국영기업이었는데 이제 대한항공은 인수하면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석을 이제 손님을 태우고 싶다. 손님은 아시아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적강공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지만 화물과 이런 여러 가지 이게 그런 농산물 같은 거는 일단은 대한항공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의 독점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백신 들어왔을 때도 다 대한항공이 다 같이 왔었습니다. 백신 가져올 때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네. 아시아나항공은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아 제가 이게 제 전문가님이 앞에서 이제 대한항공을 너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일하는 부분이고 대한항공이 앞으로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실적들이 앞으로도 더 잘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대한항공이다. 근데 제가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골랐던 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합병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EU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그런 합병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경쟁 상대에게 그런 승인을 받아야. 국가들. 네, 맞습니다. 네. 외국 국가들의 승인을 받아야 네, 네. 이 합병이 이루어지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대한항공은 이미 지금 저 작년에 이제 화물로 그런 주가를 해지를 방어를 했잖아요. 맞아요. 화물로 이제 해지를 방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미 고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가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고점에 위치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네.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본다면 대한항공이 아시아항공을 품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올라갈 네. 수 있는 주가의 변동폭은 아시아항공이 더 크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네. 저는 아시아항공으로 골랐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적인 수익률로 봤을 때는 아시아나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죠. 아시아나가 인수를 하게 되면 네. 구조조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걸 빼야 지금 빼먹고 있어요. 구조조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인적이나 물적 모든 구조조정이 시작돼야지만 네. 대한항공 인수하기 때문에 네. 피해가 예상되고도 생각을 해야죠. 아 구조조정에 대한 피해가 아시아나 쪽에 있을 수 있다? 그럼요. 네. 대한항공 인수하니까요.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미 대한항공이든 네. 아시아나항공이든 사실 네 저희 그 가족분 중에 대한항공 사무장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요? 구조조정이 이미 코로나 때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아시아나항공 포함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히려 지금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네. 실적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제 손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 네. 아시아나든 대한항공이든 지금 이제 띄우면 비행기만 띄우면 실적을 엄청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손익 구조를 지금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악재는 다 반영이 된 상황인 거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네. 그럼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도 단기적으로는 뭔가 아시아나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 마일리지 대한항공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그건 맞는데요. 대한항공 비싸요 그거. 비싸죠. 네. 네, 장기적으로는 대한항공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그렇죠. 생각에는. 네. 아 진짜 좀 비겁하네요. 양다리를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걸쳤네요.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저는 다 필요 없고 LCC 살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실적이 워낙 좋았지 않습니까? 대한항공이 1조 이상의 네. 최고 실적을 냈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합병과 관련된 얘기도 좀 자세하게 좀 들어봤고요. 네. 두 종목 다 각자의 좀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고르실 때 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네. 선택입니다. 자 대한항공 대 아시아나항공. 압도적이네요. 대한항공이 압도적으로 이겼네요. 그렇군요. 예상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하면 대한항공이 제일 먼저 떠오르기는 해요. 국적기니까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조금 더 대한항공 쪽으로 네. 이렇게 기울었어요 네. 지금. 네. 대한항공 좋습니다. 말리지 써야죠. 그거 확실한 뭐 이런 약간 이런 쪽으로 요즘 투자 심리가.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좀
도전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 좀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김용호 전문가께서 아시아나 네. 항공 관련해가지고 좀 구체적인 전략 좀 잡아주죠. 가격까지. 일단 뭐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 항공이든 네. 화물기로 이제 개조해서 그런 실적들을 이제 채우고 있었는데 그쵸. 그 화물기도 대한항공이 16대 그리고 아시아나가 7대였는데 네. 그것도 이제 바로 여객기로 이제 전환을 해서 모두 노선을 교체할 예정이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코로나 이전보다도 그 항공 노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더 증가를 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기대감이 좀 항공주들의 전체적으로 있는 거고. 그래서 비행기만 뜨면은 예전보다도 더 많이 이게 좀 증편이나 이런 선로가 다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아, 이미 지금 준비는 되어 있고 네네. 특히나 이제 항공주들이 더 부각을 받는 이유는 해외 입국자들이 이제 자가격리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네. 네, 원래 일주일 동안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네.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갔다 오는데 정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짧지는 않잖아요. 그쵸. 아니 생각해 거기 네.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도착해가지고 공항 안에서 그러니까요. 일주일 동안 있다가 하루 보고서 다시 오면 그렇죠. 예. 보니까 공항에 있지 않고 집에 와서 격리를 하더라고요. 그건 또 네. 무슨 소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집 아니면 호텔. 네, 그렇죠. 네. 아무튼 뭐 해제는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또 이제 여행에 대한 그런 소비 심리를 더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표가는 22,000원 네, 보고 있고요. 네. 이 앞으로 이제 합병에 대한 그런 그 난관들이 남았는데 네. 앞으로 EU라든지 아니면 미국 쪽에서 빨리 이제 이런 그 합병을 신청을 승인을 해줘서 빨리 이제 전 세계 이제 7위가 된다고 하죠. 글로벌 7위의 네, 그렇군요. 항공 네. 그런 대국으로 이제 가는 거를 저는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네. LCC로 만약에 보신다고 한다면 네.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선호 라운드가 되고 있는 LCC 중에 진에어라고 있습니다. 네. 네. 가능하면은 LCC를 잡으실 바에는 실적이 지금 이제 나오는 그런 종목을 잡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짧은 거리부터 조금씩 비행기 숫자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주항공 LCC를 한 거거든요. 네. 멀리 가는 거는 사실 뭐 단가가 세니까 네네. 확확 그렇게 땡길 수 있는데 네네. 이제 우선은 코로나가 있으니까 조금씩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점점 퍼질 것 같아서 LCC라고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대신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억눌린 수요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한 2년 동안 묵혀뒀더니 해외여행을 그렇죠.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게 개방만 네. 되면 바로 다들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네. 면에서 뭐 LCC와 LCC 쪽에서 진에어 쪽 봐주셨고요. 그리고 네. 종목에서는 대한항공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시아나는 2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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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항공기의 대결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의 압승으로 끝났네요. 자, 8강 4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라운드입니다. 자, 8강 4라운드입니다. JW 중에 제약 네. 그리고 하이로니 예. 살짝 생소하죠? 예. 요즘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섹터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시청자분들의 좀 투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제약바이오 이제 주주총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배당 얼마나 줄까요? 자, JW 중요 제약이 되겠고요. 네. 자,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아니다. 나도 있다. 예, 하이로닉입니다. 예, 두 가지 종목이 될 테니까요. 네. 괜찮은 종목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좀 달라요.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JW 중요 제약. 최인호 전문께서 어떤 종목 고르십니까? 저는 코로나 약을 먹겠습니다. JW 중요 제약. 오케이. 그러면 코로나 약이요? 네. 아, 여기서 코로나 약을 만드래요? 아니, 감기약이 코로나 약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아, 예. 그렇죠. 예. 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는요? 저도 하이론이 끌리긴 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뭐 클래시스라든지 제시스 네. 메디칼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수익을 크게 내주고 있어서 네. 하이론으로 갈까 했는데 네.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서는 안전한 거 가야죠. JW 네. 중해제약 가겠습니다. 네. 이게 조금 더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일까요? 하이로닉이 아무래도 시총이 좀 낮아요. 네. 2,000억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예. 천억 초반대인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금 시장에서 아무래도 몸집 작은 애를 건드는 거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테마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테마예요? 지금 리오프닝의 이제 피부 미용 쪽입니다. 아, 네. 리프팅 기계를 지금 출시를 해서 최근에 이제 키메스가 지금 코엑스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네. 좀 전시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되게 겉으로 봤을 땐 재료가 굉장히 좋은데 네. 이게 빠질 때는 또 무섭게 빠진다는 거죠. 네. 아, 네. 그렇게 해서 약간 불안한 부분도 동시에 갖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적은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되게 많이 올라가는데 네.
오늘 이제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피부 미용 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클래시스 시세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노마스크가 이제 다가오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네. 이제 관리를 또 레이저도 맞아요. 와야 되고 네, V 리프팅도 해야 되고 아, 리프팅. 네,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 저도 이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 리프팅을 잘하나 봐요. 네. 네,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적어놨더라고요. 자 그럼 JW 중회자에게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이제 하이로닉이 왜 이렇게 떨어져야만 할까라는 네. 부분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자 하이로닉은 자 시총을 저는 항상 중대형주를 좀 약간 좀 지향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보세요. 네. 그래서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3천억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스몰캡 투자 유치도 좀 힘들 뿐만 아니고요. 네. 일단은 회사의 가치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46억 한 3,700억이 나왔어요. 전년 대비 한 275% 정도 증가했지만 잘한 거 아닙니까? 잘한 거 선방한 거죠. 조그만 회사에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방을 했지만 일단은 상대가 JW 중요의 제약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지금 이렇게 의료용품이라든지 의료기계 특히 레이저 시술 이런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라든지 북미 시장에서도 네. 국내 제품들이 상당히 네. 많이 이렇게 평가를 좋게 받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컴퓨터 바이오 칩 같은 걸 잘 만들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센스티브한 것도 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되게 각광을 받아가지고 수출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의료기계 사업은 네. 이제 계속 뻗쳐나갈 이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미용기기 이쪽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 네, 저도 관심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 이제 좀 봤을 때 왜 웃으시죠? 아니, 왜 그렇게 웃으시는 거죠? 아니, 미나이 그거 미용기기 많다는 거 알게 돼. 김영우 체이노 전문가도 많으세요? 아니 그냥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 네. 아니면 이 종목 자체가 일단은 좋잖아요. 일단. 아, 네. 그러니까 아름답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섹터 자체가 성장 가능성은 많은데 그 안에서 하이로닉이 조금 네.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 회사는 네. 주로 하는 게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저 네. 전문이고 다른 기존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그러니까 시술적인 거 안과라든지 의료 기계도 같이 동반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순수하게 의료 피부만 아. 예. 네. 잡티라든지 뭐고 예. 기미 빼주고 하는 예. 네. 레이저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좀 그런 데서 좀 약간 떨어지네요. 네. 예. 예. 자, 그럼 JW 중회제약을 두 분이 선택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선택하셨는지 봐야겠습니다. 아, 선택 결과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하이로닉이 인지도가 떨어지는군요. 네. 네. 저는 저 한 분이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아. 이거 보니까 채팅창에서도 지금 보니까 하이로닉과 관련해서는 좀 생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많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4라운드 결과는 나왔고 이제 하이로닉이 탈락을 했는데 김영우 전문가께서 하이로닉에 대한 개별적인 전략 잡아주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리오프닝 네. 테마 그중에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 지금 이제 신규 편입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네네.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실적이 이미 호조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시세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 이후에 이제 급락은 항상 동반한다고 이렇게 보시고 네. 특히 시장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는 이제 11,000원까지만 보시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부 미용 의료 기기 쪽에서 네. 원래는 뭐 레이저 쪽도 하고 있었지만 리프팅 관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네. 실적이 잘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네. 기업이 실적 못 받쳐주면은 그러한 이제 투자 모멘텀에서 많이 저는 제외를 시키죠. 네. 그리고 그 두 개가 다 저 또 이제 JW 중해제약 그리고 하이로닉이 또 중요한 게 실적이 흑자예요. 그렇군요. 근데 뭐 바이오나 그쪽에서도 흑자인 부분이 사실 많이 없는 부분도 많잖아요. 네, 그런 기업 투자하시다가 물리신 네.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근데 어쨌든 실적이 지금 흑자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두 기업 다 모두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JW 중해제약이 위로 올라갑니다. 네. 네. 자 하이로닉까지 지금 떨어졌는데요. 지금 가격 전략 한번 정리해 네, 주시죠. 하이로닉은 예. 가격 전략 11,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실적이 잘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면밀하게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8강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4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진표 네, 네. 공개해 주세요. 보여주시죠. 네.
자, 하나금융지주가 핀테크를 이기고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네. 예, 2라운드 때에서는 영원무역이 그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에 올라왔고요. 네. JW중해제약과 하이로닉 중에서는 JW중해제약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4강 1라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지금 하나금융지주, 또 대표적인 또 금융지주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상대편에서는 또 의류로 또 한 힘 내고 있는 영원 무역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도 무슨 피해주다 이랬었는데 피해주는 무슨 잘만 올라갔거든요. 예, 두 가지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금융주대 영원 무역 완전히 다릅니다. 아, 김영우 전문가 어디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영원 무역입니다. 영원 무역. 네. 영원 무역. 네. 아까 하나금융지주는 말 그대로 그 내부 리스크가 네. 해결되기 전까지는 좀 투자하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최인호 전문가는요? 전 두 개 다 제 종목인데요. 네. 네. 아, 갑자기. 아, 깨야 네 개 다 종목 제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예. 아, 근데 뭘 해야 될지 순간적으로 지금 굳이 짚지 않았었는데 고민하시는데 예. 입꼬리는 여기까지 올라와 계세요, 지금. 그렇군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네. 하나금융지주. 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고르실 때 그럼 이거 각자 보면 나름 매력이 있거든요, 둘 다. 네. 자, 그렇다면 시청자분들 어필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님. 영원 무역입니다. 그냥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한금융 지주 같은 경우에 FOMC 일단 끝나면은 단기적인 재료가 소멸되죠. 금리 인상이라는 재료가 소멸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조정이 나올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오너 리스크, 차기 오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외국인의 주주 비율, 70%에 해당하는 그 비율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걱정이 있고요. 이제 영어 무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OEM, ODM 같은 경우에, OEM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그런 방역 패스가 더욱더 풀릴수록 그리고 인구 유동률 많아지고 네. 그런 쇼핑이 물량들이 인구들이 많아질수록 네. 계속해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장 외국에서 공장을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실적적인 측면에서 공급이 많아지더라도 그 수요를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적이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영업 무역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하나금융지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자, 일단은 앞서서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요, 네. 뭐 세계에서 제일 큰 단독 기업으로서 지금 봉제공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파타고니아부터 시작해서 뭐 노스페이스, 다이기스 만들고 네. 수십년 동안 다 공장을 하면서 우리 그냥 OEM 시장의 어쩌면 선구자예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에서도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면서 네. 한 250만 평 부지에다가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대단한 기업이지만 네. 일단은 이 무역은 무역이고 제조는 제조고 금융에 일단은 제가 포커스를 둔 이유가 뭐냐면 네. 하나금융지주는 뭐 카카오톡도 있고 하지만 카카오톡도 일단 기술회사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거기서 돈을 빌려야 되고 자금을 유통해야 되는데 이 모바일킹 뭐 하나 원큐라는 게 새로 출시되면서 이제 일반 은행들도 창구가 네. 이제 줄어들면서 카카오 같이 편하게 핸드폰에서 모든 외국한부터 시작해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비대면으로요? 자, 카카오로 지금 제가 해외 송금을 하면 며칠 만에 갈 것 같습니까? 3일 넘게 걸립니다. 오, 그렇게 3일 넘게 오래 걸려요? 3일. 딱 3일 넘게 걸려요. 네. 근데 일반 은행은 가면 바로 됩니다. 속도가 더 빠르군요. 빠르죠. 창구 가시도 창구 가십시오. 근데 그걸 이제 하나 원큐라는 네.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외국화는 쉽게 편하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니 카카오뱅크만의 예, 매력은 아니다라는 미래지향성으로 봤을 때 은행주 중에서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네. 자, 그럼 김영우 전문가는 영원무역 매매적인 네.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인호 전문가는 하나금융지주 카카오뱅크만큼이나 점점 편리해지고 있다 이렇게 또 어필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은행일까요? 아, 영업무역입니다. 의외로 영업무역의 비중이 많이 실렸네요. 이거는 이제 제 종목이 된 건가요? 다 가져가세요. 예. 종목을 지금 빼앗으세요.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 의외로 실적이나 이런 쪽에 좀 더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영원무역을 지금 결승전으로 올리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이 하나금융지주 관련해서 전략, 가격까지 최인호 전문가께서 도와주십시오. 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금리 인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악재와 소재가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목표가는 5만 6천 원, 예, 5만 6천 원까지 한번 보시고요. 네, 일단은 언제까지 봐야 될까요? 이거는 금리가 있기 때문에요. 이번 올 하반, 그러니까
하반기 끝난 그러니까 하반기 정도 들어오는 네네. 시점이 제일 좋다고 보는 상반기잖아 하반기 시점 하반기 시점이 제일 좋다고 하반기 입구까지 예, 입구까지 좀 보시면서 네. 예,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워질 때쯤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더워질 때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시원한 은행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아 은행 시원하죠. 아우, 제일 예. 시원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4강 1라운드 마치게 되고요. 영원무역이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하나금융지주는 5만 6천 원으로 가격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요. 하반기에 입고까지 들고 가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4강 2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진표 보여주시죠. 자 대한항공 대 JW 중에 제약이 되겠습니다. 네. 아 진짜 각자 매력이 있어요. 대한항공 대. 예, 어떤 종목을 또 선택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자, 우선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도 아, 이제 날아오르나 예, 대한항공 좀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JW 중해제약 앞서서 우리 방송 전에 화콜이라고 그러셨죠? 예, 화콜. 아, 화콜 만드는 데라고 합니다. 아, 불티나게 팔렸다고 하는데 JW 중해제약 두 종목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예. 우리 전문가님들은 어떤 걸 고르셨을까요? 김영호 전문가님은 어떤 걸 고르셨어요? 야. 참 어렵습니다. 네. 사실 제가 바이오나 네. 제약 잘 안 고르거든요. 네. 근데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치료제 악템나의 모멘텀이 지금 남아 있어요. 지금 레키로나 이제 셀트리온 레키로나가 지금 판매 중단이 된 상태에서 네. 지금 식약처에 악템나에 대한 그런 신청을 넣어놨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지금 시나리오가 레키로나가 지금 판매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중증 네. 환자에 대한 그런 약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JW 중해제약이 악템나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거 실적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방이 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계속해서 그런 실적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JW 중해제약의 그런 모멘텀을 계속 받쳐주고 있고요. 펀더멘탈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겁니까? 그래서 그래놓고 대안하고 이러실 저는 그러니까요. 대안하고입니다. 아 진짜. 네. JW 중해제약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아, 왜냐면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네. 시장 상황이 지금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나 제약 같은 경우에 그런 승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무너질 경우에 그 주가는 다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꾸준히 실적을 앞으로도 낼 수 있는 네, 대안항공으로. 알겠습니다. 네. 이제 네. 결론부터 듣겠습니다. 네, 최인호 장관님. 저는 제약과 바이오를 따로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항상. 네. 근데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약이 탄탄해요. 네. 화콜하고, 예, 화콜하고, 닌 것만 팔아먹고 살아도 네. 기업이 그냥 끝까지 갑니다. 이게 제대로 된 기업인데, 거기다가 관절염약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 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대한항공 가겠습니다. 저도. 아, 진짜.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네, 대한항공 지금 예. 시장 상황에서 어떤 시장 상황에서 네. 좋은 종목이지만 지금의 시장에서는 대한항공이라는 점입니다. 추세가 이게 보면 기술적으로 봐도 마치 차트에서도 보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네. 대한항공 가야 됩니다. 아, 네. 소개팅해가지고 착하고 다 좋고 다 네. 그런데 결국 네. 사귀지는 않는 이런 거랑 비슷한 네, 거죠. 네, 두 분 다 대한항공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사실은 좋게 생각하지만 나는 결론은 대한항공이다 이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청자들 마음도 똑같습니다. 네, 마음을. 네,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참 냉정한 주식판입니다. 그러게요. JW 중해제약도 매력이 있는데 지금 당장 내 상황의 조건과 맞지 않는다. 이런 이상형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JW 중해제약 실컷 좋게 얘기해 주신 김영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하고 매매 전략 네.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원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고정 비용이 이제 정착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개선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에서 펀더멘탈이 끝까지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레키노라로나를 대체할 네. 그런 악템나에 대한 그런 승인 식약처의 승인이 난다면 그것 또한 주가의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3만 500원으로 지금 잡아드리고요. 네. 어찌됐든 제약과 바이오 모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그런 변동성을 노리는 것보다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그런 모멘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이 네. 올랐는데 아까 조금 네.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재료 소멸되면 그럼 네. 그때 사는 게 더 낫겠죠? 아 중해제약 말씀하신 네. 건가요? 네. 만약에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재료 소멸이라서 네. 그 차트를 한번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본다면 저기 지금 전저점 아래까지 내려왔을 때 저는 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저기가 얼마인지 보이진 않는데 18,000원대인가요?
2만 원대 라인에서 저기 네. 지금 2만 원대 라인에서 한번 다시 잡아보시는 게 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은 대한항공이 결승에 진출하게 됐고요. JWG 중외제약도 매력이 있지만 일단은 지금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일단 가격 목표는 3만 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어요. 네, 쉽지 않은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전략을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4강 끝났고요. 결승에 올라간 종목 두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짜잔. 영원무역 대 대한항공입니다. 항공하고 패션의 싸움이 되겠네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로 묶어보면 리오프닝도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이거 어디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옷 쪽이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어디요? 옷 같은 거. 영원무역 이쪽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김영우 전문가부터 의견 들어볼까요? 아, 저부터인가요? 어렵네요. 네. 저는 네, 영업무역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주가가 또 선반영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앞으로 이제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 의류에 대한 그런 소비 이제 밖으로 이제 많이 돌아다니게 될 경우에는 네. 그런 이제 특히 미국이나 그런 해외 수출에 대한 그런 거대 매출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영업무역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은요? 좀 약간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입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공항인 인천공항을 가지고 있고 네. 우리나라는 남북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섬나라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육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때 아시아의 중추 허브 지역으로서 자리매김하기 때문에 네. 이청사까지도 짓는 걸 보면 일단 대한항공은 민간뿐만 아니고 이제 군용이라든지 수많은 이런 정비창부터 시작해서 그런 관련돼 있는 제작, 위성까지 이제는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 많기 때문에 네. 대한항공에 대한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선반영하고는 좀 사실 좀 무관하게 생각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생각이 차이니까요. 더 나갈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영업무역과 대한항공. 네, 두 종목 근데 어쨌든 엇갈린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택해 주시는 게 이제 최종 우승 종목이 될 텐데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종목 고르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넵. 아직 뭘까요? 조금 있다가 아직 고르고 있다고 합니다. 1분 후에 공개합니다. 알겠습니다. 건가요? 1분 후에 공개합니다. 네, 저희는 중간에 광고가 없어서요. 지금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미국이라든지 먼저 열리게 되면 네. 이제 그쪽에다 많이 팔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네네. 얘기하셨는데 뭐 영업무역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다 의류 쪽으로는 다 그렇게 봐도 된다라는 거죠. 네, 뭐 한세라든지 아니면 네. 세아 그룹 계열사도 뭐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외국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수요만큼 공급을 채울 수가 있고 네. 제가 네. 한 가지 진짜 걱정되는 거는 이러면 안 되지만 네. 제가 네. 대한항공 보면은 아직 땅콩에 대한 기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CEO들이 네. 문제 있는 곳은 그냥 안 좋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아무래도 영업무역 쪽으로 마음이 쏠리지 않았나. 네. 오히려 저는 거기에 좀 더 한 표 더 드려요. 제 선택은 중요한 거 아니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아야 이럴 수가. 제가 골랐는데 의외네요. 근데 저도 조금 의외라고 생각한 게 그렇죠. 저는 그 불확실성이 너무 싫거든요. 네. 진짜 실적이 그러니까 잘 나오면 좋지만 잘 못 나오는 게 걱정이 돼가지고 좀 안정적인 거는 대한항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서 네, 네 되게 의외였어요. 그렇군요. 둘 다 네. 컨센서스는 우상향이라서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까지 골라주셔가지고 최종 우승 후보 결승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자는 영원무역입니다. 네, 영원무역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성회장님. 네. 성회장님. 성회장님. 자, 그럼 김용우 전문가께서 영업무역 선택해 주셨으니까 네. 전략이나 가격 좀 말씀해 주세요. 전략은 일단은 지금 만약에 본다면 단기적으로 제가 목표가 5만 원 보고 있고요. 예. 네. 5만 원이라면 이제 전고점 이제 부근이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한번 또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수급이
조정이 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뒷받침으로 한 주가 상승 목표가 5만 원 보고 있고요. 외환무역 같은 경우에는 좀 리오프닝 이후에 이제 실적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또 건강한 조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따른 그런 맥점을 잡으셔서 매수를 하신다면 계속해서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께서 2등으로 아쉽지만 대한항공 전략 잡아주신다면요? 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주이자 일단 리오프닝 끝나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끝난 시점에서도 화물과 이제 인력 수송도 같이 동반되면 상당히 호재가 이렇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부터 계속 매집을 하셔서 매집을 하셔서 계속 쭉 가져가 중장기 패턴으로 가져가는 게 제일 현명한 종목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예. 가격은요?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3만 5천을 보고 있습니다. 네, 3만 5천 원. 네. 자, 영업무역 단기적으로 5만 원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가 말씀해주신 대한항공 2위입니다. 3만 5천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의 미인주는 바로 영업무역. 오늘 오후장 하시면서 잘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상형 월드컵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